아, 이건 좀 애매한데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얼굴에 약점이 오히려 개성이 된 연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미용시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물이 괜찮으신데도 저는 이게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꼭 해결하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마가 납작하니까 올리고 싶다. 볼이 꺼져서 원라인으로 둥글게 채우고 싶다. 코가 낮으니까 높이고 싶다. 자, 부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모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긴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약점들을 전부 다 채워야 될까요? 저는 성격도 얼굴도 자신의 단점이 그 사람의 개성이 되고 그게 매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물론 그 약점이 전체 얼굴을 다 가려버릴 정도로 심하거나 너무 튀는 약점이라면 곤란하겠지만은 약간의 약점은 아유 뭐 약점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배우 김태희님 얼굴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전형적인 미인상은 이마 1, 눈썹에서 코끝까지 중안면이 1, 코끝에서 턱끝까지 1 해서 1대1대1이면 좋다고 했었는데 김태희님의 하관의 길이가 그에 못 미치죠. 이제 김태희님이 한참 떴을 때부터는 뭐 1대1대0.9나 0.8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관이 짧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발랄하고 어려 보이는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배우 공유님의 턱을 한번 볼게요. 원래 코끝에서 턱끝까지 직선으로 이었을 때 아랫입술이 다을락말락하면 미남 미녀라고 하죠. 공유님께서는 전형적인 미남 얼굴보다 턱은 약간 후퇴가 되어 있고 입은 약간 살짝 나왔지만 뭐 어떻습니까? 호감도가 높고 불호가 없는 배우들이 한다는 이마트 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턱이 약간 후퇴가 되어서 소년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님을 생각해 볼게요. 아이유님은 코가 작고 콧대가 낮으신 편이에요. 전형적인 예쁜 코라고는 할 수도 없지만은 굉장히 아이 같은 느낌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만약에 무슨 명품 코니 뭐 이런 느낌의 코였다면은 지금 같은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틱톡이나 유튜브 댓글에서 코뿔축 수술, 코뿔축 수술, 코뿔축 수하고 싶어요, 코뿔축 수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거 엄청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상담할 때도 그런 말씀 하시지만은 그렇게 넓은 사람도 많지는 않으시고요. 또 조금 넓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코볼이 좁아서 도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약간 넓어서 또 친근한 느낌을 주는 신혜라님이나 박소연님도 계시죠. 또 입술이 얇아서 지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 김상중님, 전 진행자 문성근님, 또 요즘 여성 정치평론가 중에서 김지윤님 등이 있죠. 좋아요, 구독. 자,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상담 원하시는 부위,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는 거를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위를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위도 모든 사람이 그 약점을 다 메꿔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모든 얼굴이 완벽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는 타이패스 같은 그런 증명서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장 약점이 없는 얼굴이 가장 매력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귀여운 여자, 도도한 여자, 섹시한 여자, 지적인 여자, 강한 여자 등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반대로 여자분들의 남성 취향은 더 그렇고요. 오히려 귀여운 여자한테 끌리는 남자는 약점이 없는 얼굴보다 귀여운 분한테 더 끌릴 거예요. 코가 작고 낮고 턱이 약간 짧아도 그 순간에는 장점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프리패스인 얼굴은 없어요. 제가 전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 나만 안 예쁜 연예인이 있나요? 라는 그런 게시물에 제가 들어가서 느낀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게시물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 연예인들 이름 다 한 번씩 나와요. 그렇게 예쁜 분들도 나는 예쁜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봐주세요. 그래서 내 얼굴에 모든 약점을 없애야 되겠다? 그게 노력 대비 좋은 생각일지 애매해요. 저는 성격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화도 안 내고 다정하고 유머 있으면서 강인하고 신념 있고 의리 있고 정치적으로 항상 올바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저는 그런 분을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엄청나게 막 친구로 두고 싶거나 끌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는 좀 천방지축이고 누구는 좀 조용하고 신중하고 누구는 또 쉽게 상처받고 누구는 또 막 오지랖이 넓고 이렇기에 우리는 더 끌린다고 생각을 해요. 얼굴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개성이 되고 매력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두둥탁. 얼굴의 약점을 다 없애면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얼굴의 부족한 부분이 개성이 되고 매력이 될 수 있다. 아차, 죄송합니다만 노화로 인한 얼굴의 변화는 동안시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난 노화가 개성이야, 난 늙은 게 개성이야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